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3번 E 들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너의 아이가 be able to의 동사 원형 썼죠. 자, be 될 수 있다면 responsible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쓴 거예요. 그래서 responsible 책임감, 책임까지만 써야 되겠다. 책임 있게 되어진다면은 자, for his toys 그의 장난감에. 자, 나는 slowly 또 삽입절이고요. slowly add 수식해줘요. 천천히 add 할 수가 있다. 동사 원형 더 할 수가 있다. 자, to their responsibility 그들의 책임감들을. 자, by ing는 우리가 함으로써 하면은 get them to care. get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동사 원형이요. 그래서 get them 하면 아이들이 care 돌보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 in various는 다양한 방법에서, search에서는 우리가 뭐 like로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getting dressed ing 썼어요. 1번 자, 뭐 옷을 입는 걸 get pp로 써야 돼요. 얘도 옷은 입혀지는 거니까. 그 다음 brushing 하는 것을, 이빨 닦는 것을, 그들의 이빨을. 자, on their own 스스로, 뭐 themselves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 또 3번에 또 ing 썼죠. 병렬구조. 자, being responsible 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책임감 있게 됨으로써 그들의 집의 환경에. 자, such as도 like죠. 예를 들어서 자, cleaning up 청소하는데 그들의 dishes 접시들을 아마 설거지죠. 자, after 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fter their meals 그들의 음식을 먹은 후에, 혹은 또 ing죠 여기도. 그래서 ing 또 자, making their bed. 그래서 making bed은 침대 말도 아니고 침구 정리, 침구 정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 그러나 자, it is important that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강조 구조죠. 이것은 중요한데 that 뭐가 중요해? 너가 쇼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들에게 how to do it. 자, how to do it은 또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 to부 정사의 명사정의법인데 how they should로 바꿔서도 상관없겠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보여줘야 돼. 자, by ing 또 breaking down. 자, breaking down은 부수다 뜻이 아니고 break it down, it which 일단 break it down, pick me, pick me, pick me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세분화 하나하나 나눠준단 말이에요. 세분화함으로, 어이 다 들어갔네요 컴퓨터가 지금 조심 못 참으면. 세분화 시킴으로써 into 어떻게 작은 manage, manage 관리하다죠. able이에요. 그러면 관리 가능한 단계들로. 자, 그리고 자, keeping 또에서 by 생략구조예요. 자, by 함으로써요. 자, by keeping 유지해 줌으로써 너의 instruction 지시사항, 지시사항. 자, 지시사항을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자, 상대적으로서 short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길 long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뭐 long 낚이면 안 되겠죠. 자, 한번 짧게. 자, so that은 in order that 하기 위해서 뜻이었죠.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자, they. 그래서는 아이들이. 아이들. 자, 아이들이 able to do 뒤에 동사 운영. 자, 동사 운영에 organize. 그 다음 mentally가 삽입절이요. 그래서 organize 수식. 정신적으로 정리. 자,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시퀀스는 순서. 자, 순서인데 그들은 아이들의 임무에. 그래서 임무. 자, 그 다음 to help them internalize them 투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아이들이 됨이에요. 아이들이 internalize 내부화, 내면화, 내부화인데 뭐 내부에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자, you can start 너는 시작할 수가 있다 with a hands-on demonstration. 그러면은 직접. 자, demonstration은 보여주다. 원래 시연하다 뭐 이런 뜻인데 진짜가 아니고 직접. 망했다.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스. 자, 여기까지. 자, 혹은 자, make 만들므로써 차트를. 자, 어떤 차트냐면 with a list of steps by drawing. 자, 리스트는 목록이죠. 목록.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좀.
자, 목록을 만들므로써 단계인데, 자, by 뭐에 의한이죠? 그림에 의한. 자, 만약에 너의 아이디가 can read, 아직까지 읽지 못한다면, yet, 아직, 아직. 아, 그럼 또 이러지. 자, a picture to symbolize each step. 만드는데, 단계에 대한 그림을 가진. 그리고 만약에 읽지 못한다면 그림으로 썼는데, to symbolize는 상징화하기 위해서죠. 부사의 목적. symbolize, 상징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를 그릴. 그리고 follow, 따르는데, by few trial and runs. 자, 그러면 trial, 시도. 자, 몇몇의 시도를 해보거나, 혹은 practice, session. 자, 연습의 session, 기간. 을 해봄으로써, 혹은 이분 롤플레잉, 역할놀이죠. 아이고. 자, 역할놀이, 임무를 해봄으로써. 자, 그래서 지금 답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버벅거리네요. 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ways,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help children. 자, 아이들이 help internalize가 중요하다네요. 여기서는 내면화한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책임감들을.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애들이 뭐 항상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인내심을 갖고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지 않을까? 뭐 작은 바람이겠죠. 그래서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일에 책임을 지도록 내부화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 방법.